이제 24년도엔 타자, 25년도에는 다시 투수로 복귀한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톰슨 수술을 했는데 내년 시즌에 과연 타자로서 무리 없이 괜찮을까? 아 저는 X... 이게... 자 안녕하십니까 에스나드 박호입니다. 또규식 TV의 또규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곳에 왔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하면 구속이 빨라진다 이런 정설들이 진짜 막 왜냐면은 그렇죠. 그 인대를 팔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토미존 수술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오늘 조금 더 해결해 드리려고 좋다 너무 좋은 저희가 시간. 댓글을 약 2,500개 모았어.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토미존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야신야덕. 자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병 원장님 찾아왔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토미존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랐고 또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공감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그거거든요. 토미존 수술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저희가 직접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최근에는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팔자로 만들어서 조이는 게 대세가 되고 있고 결과가 그게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걸 굳이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술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방법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수술 자체 방법은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기간이란 건 없어요. 한 두 달, 석 달 지나고 되면 인대가 다 붙기 때문에 만지면 안 아파, 움직여도 안 아파. 그러면 사위냐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던져도 되겠네. 이게 왜 1년이 필요해? 나는 석 달이면 다 좋아졌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프로 야구 선수들도 아프기 때문에 1년 소모하는 건 아닙니다. 몸을 완벽히 만들어가지고 나가자마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던지면서 몸을 맞춰갈 수는 없거든요. 엘리트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시합 나가서 딱 보여줄 때 그때 잘해야 되는데 공을 던지면서 맞춰 나가겠다? 안 되죠. 그쵸. 구단 관계자들이 그때 보고 있는데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때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냐고 하시는 분들은 안 아프면 던지면 되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24년도에는 타자, 25년도에는 다시 투수로 복귀한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토미존 수술을 했는데 내년 시즌에 과연 타자로서 무리 없이 괜찮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타자에 있어서는 대척측부인대라는 게 공을 던질 때만큼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투구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벌려서 던졌을 때 활시처럼 꽉 당겨가지고 힘을 쫙 모은 상태에서 던져야 되는데 팔객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힘으로 버틴다기보다 팔에 몸을 딱 붙인 상태에서 몸통의 힘으로 들어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측측부인대가 좀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통증이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타격 자체는. 근데 이제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무투자 타니까 반대편 팔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깥쪽이 네. 이제 그렇죠. 벌어진 힘이 생기고 안쪽이 부딪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수랑 이제 타자랑 차이고 반대로 말하면 타자들은 내측측부인대가 웬만큼 상하더라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구할 때만 통증이 많이 있지 않다 그러면 타격 때문에 토미존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댓글은 내측측부인데 이게 이제 상하는 경우가 모든 스포츠 통틀어가지고 야구 말고는 잘 없어요. 야구라는 종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투가 이제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공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을 던진 자세 때문에 이게 인대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미존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프로 선수죠. 선수들은 해야 되겠죠. 아파서 제대로 공을 못 던진다고 하면 맞습니다. 선수생활이 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은. 하면 안 되는 사람들. 하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야구 안 하는 사람은 할 필요 없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야신야덕.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수술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성장을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성장판이 지나가는 부위 때문에 그거를 박살내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1학년, 중2학년인데 인대가 파열됐어. 너무 아파. 공을 못 던지겠어. 그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야구를 포기를 할까 아니면 야구를 할까. 야구를 포기한다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돼요. 의상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야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중3 때 그것도 겨울방학 정도에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시합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몸을 만들면 되고 고등학교 때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그걸 갖다가 욕심 때문에 내가 좋은 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저길 꼭 가야 되겠어. 안 가면 돼요. 안 가도 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죠, 그렇죠. 이걸 수술해서까지 뭐. 이 말씀 중에서 우선 부모님들이 한번 알아신 저도 이제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고 욕심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승부를 볼 때 딱 그때 좋은 몸 상태로 올라가시는 거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아기가 아플라 그러면 팔이 이제 바깥쪽으로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벌어진 힘이 생겨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이 바깥쪽 꺾이는 일이 있을까요 평소에? 거의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게. 반대로 안쪽을 오히려 이제 이쪽을 꺾이는 일이 맞습니다. 많죠. 근데 이쪽을 꺾이는 잘 없어요. 위치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테니스 엘보는 우리 바깥쪽에 이제 외측 상관한 부분이 염증이 생기거나 인대가 끊어지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골프 엘보는 안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걸 보시면 이해되는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할 때 그것과 관련된 거는 근육과 뼈에 이어진 요 인대란 말이에요. 토미존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것보다는 좀 더 안쪽이에요. 아. 좀 더 안쪽이고 뼈가 튀어나온 안쪽 밑에 들어가면 여기거든요. 여기 만졌을 때 아프다고 하면 토미존이 당생이 많겠죠. 자녀분들이 야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팔꿈치가 아프다 한번 만져보세요. 엄마 아빠는 뼈가 튀어나오는데 아플 수 있는데 자녀분들은 요 밑에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신체 검사로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이증상 나타나면 여러분 병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도 이거 좀 궁금하기는 한데 배냇변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배냇변변은 뭔가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건 따로 이제 어깨 관절에 하나구나. 대해서 우리가 해부학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깨편으로 다시 달아야 돼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배냇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깨를 다시 또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그 토미존에 대한 게 한편으로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원장님한테 그 호기심을 한 번 더 해결하고자 이렇게 왔는데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냅 어깨 그쵸. 어깨에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또 잘 해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어깨나 슬랩에 관련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편에서 원장님과 호기심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